아름다운 우리의 선율이 베를린 광장에 울려 퍼집니다. 독일 청소년들이 펼치는 특별한 공연에 시민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함께합니다. It was really lovely. The music was really, really nice. And I hope we can do, like, I get to listen to some more music another time. 독일 어린이와 청소년들로 이루어진 합창단은 한글과 우리 노래를 배우고 익혀 이번 공연에 참여했습니다. 오늘 공연의 가장 특이한 점은 독일 친구들이 한국 노래를 부르며 한글을 알린다는 점인데요. 이 점은 지금까지 한국과 독일이 한동문화교류에 힘써온 의미 있는 결과물이며 그리고 앞으로도 한동문화교류에 힘써야 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베를린 젠다맨마크트 광장을 수놓은 K-POP과 화려한 한국 무용의 몸짓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시선을 빼앗습니다. 무대 옆에 마련된 한국 책 전시와 함께 한국 이름을 적는 행사도 관심을 모았습니다. Und das Konzert war ganz ganz gut und auch haben wir eine unsere Nachname auf Koreanisch gehabt. Wir haben eine sehr gute und große Interesse auf der koreanischen Kultur und wir möchten auch bald Koreanisch lernen und bald nach Korea. 오케스트라와 접목한 K-POP 연주는 세계 속의 한류 문화 이상을 실감하는데요. 독일인들의 높은 관심에 우리 교민들도 우리 글과 음악에 대한 자부심을 느낍니다. 한국의 아리랑을 듣게 됨으로써 너무 더 하여튼 가슴이 찔룩했어요. 이번 공연은 주 독일 한국문화원의 후원과 한인 엄마들로 이루어진 맘스 챔버 오케스트라의 울림단체의 열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베를린에 살고 있는 음악 전공하는 엄마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한글을 알리기 위해서 이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매년 한글 행사가 우리 베를린에서도 개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K-POP과 오케스트라가 한데 어우러진 베를린 공연은 독일인들에게 우리 글과 말을 널리 알리고 한국과 독일 두 나라 문화 교류의 폭을 넓히고 공감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독일 베를린에서 국민 리포트 박영아입니다.